지금 이 순간순간 분명히 과거에 없던 걸 우리가 만들어냈고, 내 인생도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지금 변화됐고, 이거를 계속 챙겨가시면 신나서 가실 수 있어요. 작은 게임이라도요, 자꾸 승리해오면서 그 성취감이 쌓여가면요, 큰 게임도 나갑니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큰 게임 바라보면요, 질려서 못 해요. 저희도 의도적으로 그런 거 몰라 하시고 지금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삶이 양심을 썼을 때 진짜 변하는지, 양심이 진짜 사람 살리는 공식인지, 이것만 확신하시면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앙 차원이 아니고, 공식에 대한 확신이죠. 이 공식만 쓰면 무조건 나아진다. 저도 그런 거를 계속 실험해보고 싶고, 더 국가적 차원에서 나가서 실험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런 일을 벌여봅니다. 그러면 저도 더 양심에 대해서 확신이 들것 같아요. 진짜 양심을 얘기했더니 국민이 반응하더라,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어봤는데 국민이 반응하셨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만 해서 이제 이 정도 반응이 난 거는 대단한 건데, 진짜로 만약에 정치인들처럼 행보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 저 정도의 양심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 나라에 어떤 결과가 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권력은 있는데 양심에 대한 소양이 없고, 저는 양심에 대한 전문가인데 권력이 없으니까 이건 서로 좀 맞춰보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번 나가서 해봅시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이 나라에. 잘하면 인류에게도 큰 복을 지을 수 있어요. 양심만 우리가 투철하게 파면. 양심만 실현하면 된다. 제가 이 좋아하는 힘들 때 읽는 그 책이 왕양명 선생의 전속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양심 얘기밖에 안 하니까, 선문답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좀더 소승적이에요. 자기 참나 안에만 되게 만족하게 돼요. 근데 왕양명 선생 글은 참나를 다 양지로 풀어버려요. 왕양 선생 그래서 그래요. 양지가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불성이고 본래 면목이지. 이게 진아 그럽니다. 진아. 전속록에 나의 진아, 진기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참나라고. 참자지 그래요. 이때만 해도 이미 다 이런 이론이 다 까발려져 있어서요. 근데 그게 양지, 양심 중에서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싶어서 타고난 알아차리는 자리, 그걸 양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양심인데, 양심. 양심 안에 있는 지적인 요소를 더 강조한 거죠, 양지는. 근데 이 치가 뭘까요? 이룰 치자는. 이루다거든요, 이루다. 이룰 성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번역할 때 이제 학자들이 실현하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요, 내 평생의 공부는요, 딱세 글자로 요약된다. 치양지. 양지를 이루는 거. 양지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순간 양지를 실현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보면 제일 큰 도다, 그게. 이 양반이 젊었을 때 불도도 다 해요. 그 견성도 하고 도교에서 내단도 만들어서요. 그 전해 오는 야사에 보면은 뭐 도태를 다 만들었느니 뭐 이런 얘기니까, 뭐 에너지체 다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분인데 유교로 확실히 전향을 합니다. 불도에서 헤매다가 유교로 이니에이지 귀한 걸 알고는 탁 전향해요. 그런 거보다 양심이 제일 귀하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얘기만 하다 가세요. 내가 젊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치양지만한 게 없다. 불교의 본래 면목이고 불성이기 때문에 불교랑 유교도 같다. 단 불교는 자꾸 세속을 버리려고 한다. 양심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서 내가 유교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심 그대로 안 따르고, 양심은 내면의 참나는 양심을 구현하라고 외치는데 자꾸 속세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안 태어났으면.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줘요. 불교는 뭐가 문제냐? 사심이 꼈다. 이 양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생, 안 태어나고 싶은 사심이 껴있다. 요 사심이 껴있더라는 거예요. 도교는요, 반대로 장생의 사심이 껴있더라. 오래 살고 싶은. 요두 사심만 제거하고 보면은요,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불선이 결론이 똑같이 나게 돼 있다.
양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참나 뜻대로만 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유교의 행적이랑 성인들의 행적이랑 다를 수가 있나요?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의 길에 대해서 투철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욕심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욕심보다 항상 양심을 우위에 둬라. 그러면 그 욕심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 욕심도 성취되면서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 제일 그 인간으로서 잘 살게 되는 거죠. 양심 소리만 들으면 돼요. 양심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지금 저 숲속의 암자에서 에고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무지를 내려놓고 딱 깨워서 참나랑 하나 되면요. 우주와 하나 된 참나 자리가 되죠. 그러면요. 이 천지 사방에 어디 가서 자유자재로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암자에 갇혀서 계십니다. 거기서 못 나와요. 신기하죠?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온전히 구현을 못하고 나가면 피곤해지니까 참선하는데 방해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계속 묶여 계시면 양심이 그런 자리냐는 거죠. 평생 참선하다 가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양심은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중생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라는 외침을 합니다. 근데 이 외침의 소리를 계속 차단해야만 거기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신선되겠다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오래 사는 거, 죽음을 초월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더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냐 이거죠. 에고의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요, 대가란 분들도요, 미묘하게 에고가 껴서요, 다 이상한 편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교 고승들 한번 다큐 보세요. 어떤 제목들부터 뭐 공부하다 죽어라. 양심하다 죽어야지 왜 공부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참선이라. 예, 그 공부가 참선이잖아요. 그럼 절에 앉아서 계속 참선하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감히 고승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돌려 생각해 보시면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마음이지. 그래서 왕양명은 양심이 뭐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극도로 개발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이 달라져요. 산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 나와서 우리가 양심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따로 이 참선에만 빠지는 공부를 중시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요, 벌써 이분만 해도 명나라 때거든요. 명나라 때다 했어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또다 잊어버리고 또 모른 척하고 또 조선은요, 조선대로 이분이 이런 얘기할 때 조선은 조선대로 양명학을 하진 않았지만 이 양반을 따르진 않았지만 사단 칠정론이라고 그래서 양심 귀하다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매 순간 깨워서 양심할 것. 서로 학설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용어가 쓰는 용어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다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지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봉쇄시키면서 어딘가를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욕심이죠. 무생이건 장생이건 뭔가의 사심입니다. 하느님 뜻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느님 뜻은요? 하느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느님이 우주가 하느님 건데 우주를 잘 경영하려고 하시겠죠. 하느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요. 가정을 잘 경영하게 되고 우주를 경영하게 되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느님은 지혜와 전지전능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나오는 자리인데 자꾸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다면서 담을 쌓고 우타리를 쌓고 들어가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데 예수님만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늘 중생이 있는데 제일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같이 손도 안 씻고 뭐 집어먹으면서 같이 이 하느님 나라 갈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울려 살았잖아요. 밤에 혼자 기도했어요. 밤에 혼자, 밤에 있을. 밤이나 새벽에 홀로 기도했다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왜 요즘 와서는 달콤한 것만 취하는 거죠? 중생들과 함께 도를 펴는 거는 힘든 일이고, 새벽에 홀로 기도하는 건 쉬우니까 기도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세상이 잊혀지고 또 알딸딸해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다 살다 가면 좋겠다. 중생들하고 놀 때는 버전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의식이 고양되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다 죽자 하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건 사심이에요. 거기서부터. 불교도요. 견성해서 이 도를 깨치신 건 좋은데 참선 자체에 빠지시는 거는 사심이에요. 야, 참선만 하면 이렇게 좋구나.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와서 내 말 다 잘 듣고 그럼 난 앉아서 계속 눈 감았다 떴다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냥 또 잠 안 자는 정도의 예의는 갖춰줘야죠. 잠을 좀 안 자줘야 신도들도 더 신바람이 나서 찾으러 오니까 잠을 자고 안 자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데 괜히 그런 분들이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만들어놔요. 그게 그 몸 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서 안 자다 보면요. 척추가 상해가지고요.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 자세가 제일 편해져요. 자기는 사실 편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변형이 돼서 못 눕습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요. 예전에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누워서 자기 싫어서 이 단전 호흡할 때는 약간 구부정한 게 좋거든요. 이불을 쌓아놓고 살짝 단전 쪽에 기운이 잘 모이게 하고 늘 자다 보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잘 압니다. 조금 변형이 됐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꾸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요. 몸이 거기 맞춰져요. 그런데 자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앉아서만 자더라도 앉아서 자면서 자꾸 수행하시면요. 나중에 못 누워요. 누우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돼요. 그런데 절대 취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지를 이루었느냐. 하늘이 사지 이렇게 줬을 때는요. 이걸 잘 쓰라고 준 겁니다. 밤에 졸리게 해놓은 건요, 잠 자고 하라는 거고요. 예, 자고 하고 다 먹을 거 먹고. 또 밥 먹지 말라고 또 막 다 그치죠. 밥 많이 먹으면 공부 못 한다고. 밥 많이 먹는 건 그렇지만 적절하게 드셔야죠. 왜? 굶으면서 하라고도 안 했어요, 우주가. 밥 잘 드시고 하라고요. 부처님이 깨치신 게 그거 아닌가요? 아, 밥 먹고 해야 되는구나. 굶으시고 하다가요, 우유죽 드시고 견성하시죠. 뭘 상징합니까? 잘 먹어줘야 된다, 수행자는. 근데 왜 제자들이 또 틀어요? 자꾸 틀어요. 고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꼭 이 도를 망칩니다. 자기는 체질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도 공부하러 왔다가 어떤 고행을 배우다가 그 생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앉아서 못 자겠네 하는 거 이런 거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나는 5분만 되면 배가 고프네. 이런 걸 가지고 도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다 악업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단 양지만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 깨어서 양심만 놓치지 마세요. 만공스님 같은 분은 견성을 제대로 하셔서 그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뭐 뭐든지 해라. 너 하고 싶은 그대로 해라. 다만 늘 깨워서 살으라는 거죠. 깨워서만 살되 뭐든지 해라. 스스로 내면의 불성이 살아있으면 스스로 옳은 걸 찾아가게 될 테니까 믿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 말씀만 듣고요. 오,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깨어서 막 살다 보면요. 양심에 찔리는 건 못하게 돼 있고 양심에서 인도하는 건 하게 돼 있어. 결국 누가 안 시켜도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그 양지 사상을 이어받은 왕양명도 양지만 실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된다. 실제로 문답을 보면 제자가 와서 양지가 뭔지 잘 매 순간 판단이 잘 안 돼요. 너의 양지한테 물어봐. 다 알 수 있어. 제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넌 알 수 있어 라고 확신하고 마음 비우고 들어봐. 알 수 있어. 오래 하다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도해줘요. 학당 오신 걸 복으로 알아야 돼요. 거기 가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네가 가려운데 왜 나한테 묻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랜 세월 관찰하면서 알아차리게 그렇게 유도해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 지도 방식은. 그래서 얻으면 크게 얻고. 참선 지도도 그러잖아요. 선문답 던져서 이 사람이 알아차리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이해되세요? 이게 탁자가 내는 소리입니까? 제 손이 내는 소리입니까? 이 도리를 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잘 안 오실 거예요. 앞으로. 집에서 고민 한번 해보다 안 오고. 안 가르쳐줘요. 다음에 또 찾으러 가면 이제 다른 퀴즈를 내요. 그럼 계속 점점 이름 꼬여가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아는가 물어본. 이게 탁자가 낸 소리입니까? 이게 제 손가락이 낸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답은 저희는 답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뭐냐면요. 이게 참나가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재미없게 참나가 내는 소리요 이러면 땡이에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참나가 소리를 여러분이 참나의 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거야 하는 거죠. 화답해 주는 거죠. 나도 참나로부터 소리를 내주면 그렇죠. 깨워서 내주면 그게 답인데 상상이나 돼요? 이게 탁자가 내는 소리입니까? 손가락이 내는 소리입니까? 한번 쳐주는 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거 선문답을 들으면 이것들이 뭐야? 짜고 치는 거야? 뭐야? 이게 왜 답이야? 서로 뭘또뭐 서로 왜 기분이 좋아? 왜 이상해? 옆에서 본 사람은 뭐 황당하죠? 뭐가 오고 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선문답은 다 참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참나와 참나의 작용. 너 참나 알아? 참나로 참나의 입장에서 이 우주에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말단에 쫓아가면 안 돼요. 말단에 쫓아가면 이게 탁자 소리인지 함정까지 빠뜨리잖아요. 탁자 소리예요, 요 소리예요. 그러면 함정에 딱 걸립니다. 뭔 소리지? 둘이 화합해서 냈다고 하면 안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이게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멀리 이제 머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체 유심론도 저거 다 참나 자리에서 나온 거지 하면 나도 참나 자리에서 소리를 하나 내주자 하고 힛바람이라도 불어주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딱 이런 형식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죠. 그 답, 원리를 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러고 노는 거죠. 처음에 참나 깨치신 그 도노를 얻은 뒤에 참나가 깨쳤다는 것도 한번 체험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아까 이런 선문답이 먹히려면요. 이걸 던질 때도 이미 뭐냐면 여기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인 참나를 알고 있어야 이거에 화답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은 육바라밀에 원래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장이 두터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노 이후 점수를 해야 되는 게그 업장은 털어줘야 돼요. 참나는 육바라밀 덩어리인데 참나가 태양빛은 광명한데 시커먼 유리를 만약에 통과할 때는 빛이 밝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업장을 통과한 뒤에는 그렇게 육바라밀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참나를 닦는 게 아니고 내 에고를 닦는 만큼 참나로부터 육바라밀이 온전히 드는. 즉 안에 등그 전구가 있다면 등이 있다면 등을 이렇게 가리는 막이 있죠. 투명한 데는 빛이 그대로 통과하겠죠. 근데 이쪽이 시커먼하면 통과가 안 되겠죠. 요걸 닦는 거예요. 참나는 육바라밀 덩어리인데 이상하게 내 삶에서 육바라밀이 덜 나온다. 견성을 했는데도. 그럼 당연히 업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편견과 내 욕심이 자꾸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편견을 점검해보고 욕심을 점검하려면요. 어디 있나요? 우리. 이 육바라밀 공부는 다른 게 없고 양심 노트를 자꾸 쓰시면서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욕심 부렸지? 간단하게요. 너 욕심 부렸지? 너 지금 너 편견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지. 이걸 자꾸 물어보다 보면요. 업장이 털려요. 무지라고 하는 불교에서 소지장. 아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털리고요. 이걸 하면서 자기 욕심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 번뇌장이 털려요. 이두 가지 장애만 털리면 불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표현되는. 그래서 견성하면서부터 육바라밀은 나오는데, 내면에서는 나오는데, 내가 맡고 있어요. 그것만 덜어주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육바라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장애만 치워준.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게 장애만 치워졌던 햇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햇빛을 끌어온 건 아닙니다. 예. 도노 돈수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견성했을 때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 이 얘기만 해주는 거고 점수는 들어있긴 한데 안 나와. 업장 때문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업장을 치워줘야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는 절대계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도노 점수는 현상계의 내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두 개도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더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오늘 뭐 불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잘
근데 또 이 양지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치양지 저거 이거 하나 조금만 보태면 그냥 이건 정보인데 지식인데 왜 굳이 치양지라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주장을 양명이 하게 된 데는요 대학의 경물 취지에서 취지를 양명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물 취지는 그냥 지혜를 이루었다예요.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루었다인데요. 왕양명은 자기식대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양명 말이 안 맞고 주자 말이 더 맞아요. 원저자의 의도에는. 근데 왕양명 말도 너무 재밌어서 이 경물 취지를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양자를 여기다 넣어버려가지고. 경물을 갖다가 이거를 연구할 격자인데 바로잡을 격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상대할 때 양심대로 처리한다. 바로잡는다. 사물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양심대로 처리하다 보면 양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풀어버렸어. 좀 황당하죠. 원대학의 의도랑은 다른데 양명은 끝까지 자기가 더 맞다고 우겼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 이분의 주장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훌륭하죠. 이게 되게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컵하고 있을 때 주자식은 이 컵을 연구해서 컵에 대한 원리를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왕양명은 이 컵에 대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대하면 내 양지를 지금 이 순간 이루게 된다. 그러다 보면 컵에 대해서 내가 컵에 대해서도 자명한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이게 실천을 통해서 원리를 체득한다라는 거를 더 실천을 되게 강조해 준 거. 이 컵을 양심적으로 처리 못하면서 이 컵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재밌지 않나요? 파격적인 얘기인데 경물이라는 게 그래서 경물 취지가 같은 내용이 돼버려요 이때는 사물을 양심으로 바로잡아라 그러면 양심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면 성의 정심은 뭡니까? 이제 거기까지 갖다 붙이셨으면 성의 정심도 해야죠 성의가 치양지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을 계속하게 돼요 성의는 마음을 항상 양심적으로 하라는 거고 정심은 감정도 양심적으로 먹으라는 그러니까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이 다 같은 말이 돼버려요 다만 포인트만 서로 다르다. 사물을 양심적으로 처리하라. 양심을 실현하라. 생각을 양심적으로 하라. 감정도 양심적으로 다스리라 해서 양심 얘기를 이렇게 네 개의 조목을 통해서 다양하게 했을 뿐 한 내용이다라고 왕양명은 주장하게 돼요.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도 되게 실천적이에요. 당장 막 양심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줘요. 주자는 왠지 사물을 연구하라 그러면 이제 과학자적인 마인드 이걸 갖게 만든다면 이 양반은 바로 이 사물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양심적으로 이 컵 하나 처리도 못하면서 요거 컵 여기다 두는 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즉 컵의 원리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컵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죠. 컵을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컵에 대해서 컵 하나도 양심적으로 다루지 못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을 통해서 양심, 자신의 양심에서 자명한 걸 따르다 보면 그게 진리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그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로 진리를 캐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물을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얻게 된다. 이게 주자의 말씀하고요. 딱 안팎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사물 연구, 사물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식으로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양심 분석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자명하다는 결론들이 여러분이 알아낸 이치예요. 경물 취지를 하신 거예요. 요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양심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자명한 결론이 나면 이 상황에 대한 이치를 여러분이 얻으신 거예요. 양심 분석을 통해서. 자명한 것들이 이치죠. 자명한 걸 많이 얻어가는 게 경물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요 하나예요. 그런데 설명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내용이 또 하나로 통하는 거는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늘 양심 분석만 잘 하시면서 자명하면 취하고 찜찜하면 거부하시기만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자명한 진리, 우주의 공식들, 우주의 결이 하나씩 파악이 돼요. 이걸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어디 가서도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불보살, 이 성형군자는 다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뭔 일을 겪어도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데 달인이에요. 왕양명한테 배울 거는요. 딱 포인트를 정확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양심을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사물을 양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양심을 실현할 수 있다. 요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대학의 원저자의 의도랑은 다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고 봐서 제가 기회 되면 꼭 말씀드립니다. 복잡하시더라도 두 가지 알아두려면 복잡하시더라도 뭐두 개밖에 안 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부에. 그래서 가족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이 사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양심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면 격물치지를 할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자 거랑 양면 거를요, 짬뽕에서 이해하시면요,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주자의 부족한 부분, 설명의 부족한 부분을 양면이 채워준 거거든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끼리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즘 그뭐 통합하자 그러는데 자명한 것들끼리 통합이 되는 거지. 자명하지 않은 건 끼우면 다 망쳐요. 억지로 봉합되는 건 아니에요. 통합은요, 자명한 것들끼리는 자연히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합되고 싶으면요, 양심 안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는요, 너와 나가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될수 있어요. 보수, 진보, 뭐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양심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 힘이 양심에 있어요. 왜? 자명한 거니까, 양심. 자명한 거에는요, 여러분, 종교 다르다고 자명한 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세뇌된 사람 아니고는. 사심 빼고 보면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공심으로 얘기할 땐 똑같아요. 이제 거기다 사심을 얼마나 보태느냐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달라져요. 근데 그 사심이 뭐냐? 무지와 아집이에요. 업장들이 붙으면 그만큼 달라져요. 이걸요, 알고 나면요, 희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생각이 자꾸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가 잘하면 되겠는데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사실 또 권하면 잘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안 권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거 하면 사니까. 아니, 여러분이 암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래도요, 집에 와서, 에이, 썩을 것들, 너는 암 걸려서 고생이나 해라. 이제 열받아서 집에 와서 딱 있다가도 암 치료제를 보고 있으면요. 옆집에서 또 신음소리 들려오면요. 이거 먹으면 사는데 하고 또 들고 가서 한번더 얘기해 보게 돼 있다니까요. 저 여기 약이 있어서 그런데 드실래요? 또그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아, 이거 언젠간 줘야 되는데 한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공식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이 치료제를 알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누르려고 해도 이게 올라와요. 그 제가요 나중에 가 주말 강의 때 왕양면 선생의 이거 되게 짧은 글들만 제가 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편지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에요 애절하게 자기 입장 얘기한 게 있는데 그 한번 읽으시면 양심 양지학이라고 불러요. 내가 다행히 양지학을 알아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공자도 이 마음이었을 것이다. 남들이 다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걸 안 권할 수가 없다면서 이게 하소연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멋진 글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읽으면서 늘 힘을 얻는 글이 있어요. 그거 토요일 날좀 글들이 기니까 작정하고 한번 해드릴게요. 부럼간. 이 공부가 우리가 처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역대 많은 불보살 성현 군자들이 했던 공부고, 우리도 같이 해서 그분들의 맥을 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유학에서요, 공부하는 사람, 선비의 임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왕성, 계례학. 여기 앞에는 이을계자입니다. 지나간 성인들의 그 문화를 잘 이어서 앞으로 올 후학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죠. 선비니까. 예전 성인들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 그 문화, 삶의 양식을 잘 배워서 익혀서 뒷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게 보살도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뜻을 품으셨으리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남녀노소, 계층, 뭐, 계급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양심하겠다는 마음만 내시는 분이면 그분이 보살이고 그분이 선비예요. 예, 여러분, 다큰 선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